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오늘은 Correlation Between Two Real Valued Random Variables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리뷰를 할 부분이 좀 많은데요. 우리가 이 Random Variables and Random Processes 이 부분을 리뷰를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바로 이 수신 신호에 있는 N of T라고 디노트된 노이즈 때문이었습니다. 이 노이즈는 특히 additive white Gaussian random process로 모델링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나오듯이 이제 이 random 이렇게 붙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electrical signal의 uncertainty가 있을 때 다루는 법 중에 하나가 바로 probabilistic description을 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probability, random variables and random processes라고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제목이 붙은 학부 및 대학원의 강의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복습할 필요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random이라고 이름 붙은 것 중에서 이제 scalar인 경우가 바로 random variable인 경우인데, random variable을 fully characterize하는 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과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랜덤 베리어블스가 여러 개 있을 때 조인트 CDF, 조인트 PDF라는 이름으로 이 CDF와 PDF의 개념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리얼 밸류드 랜덤 베리어블스인데 컴플렉스 밸류드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컴플렉스 밸류드일 때는 하나의 컴플렉스 넘버가 두 개의 리얼 넘버, 즉 리얼 파트 오브 컴플렉스 넘버와 이미지너리 파트 오브 더 컴플렉스 넘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결국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length 2 랜덤 벡터, 즉2 랜덤 variables가 있는 경우로 보면 되겠다라는 것을 또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랜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대충 개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additive라는 말인데 additive는 이제 단지 더해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signal이 입력이 x of t, 출력이 y of t일 때 n of t라는 이 electrical signal with uncertainty가 그냥 x와 더해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x와 n이 statistically independent하다라는 가정을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statistical independence라는 개념에 대해서 복습할 필요가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conditional probability라는 것을 공부를 했어야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conditional probability of an event given another event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노테이션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썼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multiple random variables, multiple events가 있을 때의 statistical independence로 확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었나요? 네, 두 이벤트의 statistical independence를 이용해서 세 개, 네 개, 캐피탈 N 개의 이벤트가 있을 때에도 그 인디펜던스를 잘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A1에서 A 서브 캐피탈 N까지의 이벤트가 있을 때 이것이 이제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은 어떻게 됐었나요? 네, 첫 번째는 이 이벤트들의 인터섹션들이 인터섹션의 프로바빌리티가 probability들의 product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네. n-1개의 이벤트들을 선정해도 이것들이 independent하고 n-2개를 뽑아서 capital N개 중에서 해도 얘들이 independent하고 해서 두 개의 이벤트를 임의로 선정해도 이것이 independent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 중간에 나오는 뭐 3개, 4개, 뭐 n-1개는 어떻게 되느냐? 이두 개의 이벤트의 인디펜던스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세 개일 때는 이두 개가 인디펜던트하고 여기서 캐피탈 N이 세 개인 것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개의 이벤트들의 인디펜던스는 이 캐피탈 N이 4일 때와 그 다음에 세 개의 이벤트의 인디펜던스를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캐피탈 N개일 때는 이렇게 재귀적으로 해서 그 n-1개, n-2개 해서 두 개까지의 이벤트들의 statistical independence를 사용해서 정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벤트들의 statistical independence였고요. 우리는 이제 electrical signal을 모델링하는 scalar, vector, matrix,
sequence, waveform, field, polynomial 뭐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텐데 그것들은 간단한 이벤트로만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random variable, random vector, random matrix, discrete time random process,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 등의 개념을 이용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 random variable 가장 기본이 되는 스칼라일 때의 uncertainty가 있는 스칼라일 때 우리가 모델링 하는 데 쓰는 이 랜덤 베리어블들이 여러 개 있을 때 statistical independence에 대해서도 또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었나요? 먼저 두 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됐었죠? 랜덤 베리어블 X와 Y가 있다고 하면 랜덤 베리어블 X를 써서 말하여질 수 있는 임의의 이벤트 그리고 랜덤 베리어블 Y를 써서 말하여질 수 있는 또 다른 이벤트 이렇게 두 이벤트를 임의로 선정해도 이 두 이벤트가 항상 statistical independent 하면 두 랜덤 베리어블 X와 Y가 statistical independent 하다라고 정의하면 우리의 직관에 잘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statistical independence를 보았는데 어떻게 나왔었나요? 네, joint CDF가 factoring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변을 미분하면 조인트 PDF가 팩터링 된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개의 랜덤 베리어블 XYZ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됐었죠? 예, 이때는 일단 두 개들끼리는 다 인디펜던트하고 그 다음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X를 선택하고 그러면 저쪽에는 이제 Y와 Z가 있겠죠. 그래서 X를 써서 임의의 이벤트를 만들고 Y와 Z를 써서 임의의 이벤트를 만들어도 이 두 이벤트가 statistically independent 하고 또 y를 선택하고 xz를 묶었을 때도 y를 써서 말하여지는 임의의 이벤트가 xz를 써서 말하여지는 임의의 이벤트와 statistically independent 하고 그 다음에 z를 써서 말하여지는 임의의 이벤트와 xy를 써서 말하여지는 임의의 이벤트가 또 statistically independent 하고 이렇게 돼서 유도를 해보면 또 어떻게 나왔었나요? 네, 그때 xyz에 조인트 CDF가 역시 각각의 CDF, 마지널 CDF로 팩터링이 되면 if and only if 이 세 랜덤 variables가 independent하다 이런 것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capital N개일 때도 해보면 capital N개의 조인트 CDF가 각 마지널 CDF의 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벤트, 멀티플 이벤트들의 independence 를 말하는 요 두 라인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서는 하나만으로 하나의 라인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A와 유사하게 보이는 조인트 CDF가 마지널 CDF의 프로덕트로 나타난다라는 단 한 줄로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즈의 스태티스티컬 인디펜던스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일일이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electrical signal이 벡터로 모델링 되는데 uncertainty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random vector라는 개념으로 모델링 할 때 또 matrix가 그런 경우라서 random matrix로 할 때 discrete time signal에 uncertainty가 있는 경우 우리가 이것을 discrete time random process로 모델링 할 때 또 continuous time signal에 uncertainty가 있어서 이것을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로 모델링을 할 때도 multiple 개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멀티플 컨티뉴스 타임 랜덤 프로세시즈가 있을 때 그들이 인디펜던트하다. 어떻게 하죠? 네. 인덱스 셋을 먼저 하나 잡습니다. i라는 것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인덱스 셋에 속하는 랜덤 프로세스들로 임의의 이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인덱스 셋의 컴플리먼트에 속하는 어떤 또 다른 인덱스 셋을 만든 다음에 그 인덱스 셋에 속하는 인덱스들로 되어 있는 랜덤 프로세스로 임의 이벤트를 만들었을 때 그 두 이벤트가 항상 statistical independent 하다는 것으로 이런 예를 들면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es들이 multiple 개 있을 때도 statistical independence를 잘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즉 모든 이 statistical independence는 두 이벤트의 statistical independence로부터 정의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 진도 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꽤 많은 리뷰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랜덤 variable, 특히 두 개의 real valued 랜덤 variable이 있을 때 correlation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correlation은
말 그대로 코는 함께죠. 함께 관계에 있는 건데, 관계라는 것은 항상 함께 관계가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상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관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코가 없어도 사실은 말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 랜덤 프로세스 할때이 오토 코릴레이션이란 말이 또 나오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름이 헷갈립니다. 오토는 스스로에 대한 이런 건데, 코릴레이션은 또 서로 다른 것들의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 같아서 이름이 헷갈립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배우실 우리 용어들, 코릴레이션, 오늘 배울 용어 코릴레이션, 코베리언스,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의미를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단어 자체에서 어떤 수학적으로 정의되는 엔티티들을 우리가 이렇게 부른다, 이 정도만 아시고, 오히려 그 이름이 뜻하는 바보다는 그 이름으로 정의되는 그 개념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보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코릴레이션 코베리언스,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배우려면은 랜덤 베리어블의 익스펙티드 밸류라는 것에 대해서, 또는 익스펙테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 코릴레이션 코베리언스,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비트윈 투 리얼 밸류드 랜덤 베리어블스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언코릴레이티드니스라는 개념과 오소고넬러티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또 배우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두 개의 리얼 밸류드 랜덤 베리어블스와 관련이 있는 개념입니다. 네, 이 부분은 복습에 가까우므로 데피니션, 디어렘 이렇게 하지 않고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리얼 밸류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의 익스펙테이션 또는 익스펙티드 밸류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됐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이렇게 보통 쓰시죠. 그런데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노테이션이죠. 이거는 노테이션, 표기법입니다. 이렇게 쓰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E of X는 X의 기대값, X의 expectation 이라는 것을 그냥 다른 말로 간단하게 쓴 어떤 표기법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 노테이션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CDF를 써서 정의하면 이렇게 되고요. X에. 그다음에 X에 PDF를 써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두 식이 달라 보이지만 우리가 어떤 관계식이 있었죠? CDF를 미분하면 PDF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는 것은 DCDF는 PDF D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결국 이렇게 바꿔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많은 교과서들은 이제 이 식을 주로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식과 이 가운데 있는 식이 동등하다 이런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이 과목은 아니라도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어떤 PDF와 CDF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랜덤 베리어블 X의 기대값을 정의하는 것이고, X가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일 때는 좀더 단순한 모형, 모드, 아, 단순한 정의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디스크리트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었죠? 네, 이 랜덤 베리어블의 CDF가 piecewise constant였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됐었죠? 네, PDF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됐었습니다. PDF의 경우에는 네, 디렉 델타들로 나타났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x sub i들이라면 그 위치들의 델타, 디렉 델타들이 놓여지고, 그 다음에 그 디렉 델타의 높이는 그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바로 그 xi라는 값을 가질 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정의에다가 집어넣어 보면 x times summation delta x minus xi probability of x equals xi 이렇게 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summation은 밖으로 나올 수 있고 probability도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적분
식의 인티그런드에는 x times delta of x minus xi dx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Fourier analysis 보면서 signal gen systems 부분을 리뷰했는데 그때도 한번 나왔었죠. Direct delta function이 이렇게 인티그란드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Direct delta는 어떤 xi 위치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x라는 함수가 일반적으로 fx일 텐데 x라는 함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이 부분은 다 0이 되고 여기서는 네. 이밸류에이션이 바로 돼서 이 부분은 바로 xi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여기 넣어서 보면 결국 이 식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CDF 또는 PDF로부터 이 probability mass function을 얻는데 이 function은 보통 이렇게 P sub x 이렇게 F를 안 쓰고요. 캐피탈 F도 아니고 lowercase f도 아니고 보통 lowercase p를 쓰고 그 다음에 서브스크립트로 그 랜덤 베리블 이름을 쓴 다음에 argument로 x를 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x가 관찰 가능한 값이 되면 즉 이 경우는 xi 값이 되면 그 확률 probability of event that capital X equals xi라는 값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값이 argument로 들어가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probability of x equals xi와 x가 xi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s는 sample space인데 그 안에는 모든 xi들이 있죠. 그래서 이 두 식은 같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실 수 있나요? 사실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식을 보시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떤 네 값이 있고요. xi들이 있고 xi들이 weighted 되어서 weight는 probability죠. probability만큼씩 weight가 돼서 sum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xpectation이라는 것은 value들의 이 값, x가 값이죠. 네. value들의 weighted su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weight 될 때 value times probability 이렇게 되어서 sum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x의 유닛가 뭐 미터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expectation은 네, expectation도 유닛가 미터가 되겠죠. 만약 x의 유닛이 kg이라면 expected value의 유닛도 kg일 겁니다. 말 그대로 기대되는 값인데 예를 들면 학생들의 몸무게를 측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을 우리가 구할 때 평균을 구했더니 뭐 미터 이렇게 나오진 않죠. 몸무게를 재면 뭐 kg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요 값이 있고 이 값의 유닛과 이 expected value의 유닛은 같아집니다. 참고로 probability는 같이 곱해진 이 probability는 unitless quantity죠. 그러니까 유닛을 단위를 바꾸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expected value의 physical meaning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물리적 의미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되나요? 예, 많은 경우에 학생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것만 보통 아시는데요. 제가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랜덤 variable x의 기대값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expected value of x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것이 요 우변과 거의 비슷하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law of large numbers라는 그 theorem이죠. 어떤 theorem 정리라고 하는데 어떤 theorem이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옳으냐면 이렇습니다. 이 x가 주어지면 랜덤 베리블 x가 주어지면 x의 cdf가 있겠죠. 그 cdf와 동일한 cdf를 갖는 랜덤 베리블들을 만듭니다. xi들. 그리고 이 xi들은 인덱스가 1에서 어떤 캐피탈 n까지인데 모두 인디펜던트 합니다. 그럼 조인트 cdf가 각각의 cdf로 팩터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 xi들이 iid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i.i.d 이렇게 쓰는데 그냥 iid 이렇게 읽습니다. 이것은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의 요 i와 i 그리고 d를 따서 온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xi들이 iid하다면
그 조인트 CDF는 어떻게 될까요? 자, 캐피탈 N개의 랜덤 배리어블들이 있고 그 조인트 CDF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노테이션을 써서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IID 하다면 이것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N개의 다수개의 랜덤 배리어블들이 서로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은 조인트 CDF가 또는 조인트 PDF가 마지널 CDF로 또는 마지널 PDF로 팩터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X2, X2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XN, X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인디펜던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요. Identically distributed 돼 있다. 즉, 동일한 CDF를 갖는다는 뜻이죠. 그 CDF를 캐피탈 X의 CDF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파이식을 쓰죠. PROD라고도 있는데, product라고 해서 식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인덱스 뭐 n이라고 하겠습니다. n이 1에서 캐피탈 n까지인데 CDF는 모두 같은 CDF이고 아규먼트만 다르게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 IID 하다 그러면서 X와 같은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조인트 CDF가 이렇게 팩터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또 한편 어떻게 볼수 있냐면은 어떤 소스가 있는데 그 소스가 X를 냅니다. 그런데 이 소스에게는 또 한번 내봐 이렇게 하면 또 X를 또 내는데 그 처음에 냈던 X와 두 번째 냈던 X가 동일하지 않고 인디펜던트한 랜덤 배리어블로 내는 겁니다. 이런 것을 메모리리스 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리스 소스가 X sub N을 내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X1으로부터 X sub 캐피탈 N까지는 IID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값을 관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 관찰을 합니다. X1, X2, X3, XN까지 관찰을 하고 이것들의 산술 평균, 즉다 더해서 그냥 나눕니다. 전체 개수로 n개로 이것을 arithmetic mean이라고 영어로 표현하죠. 산술 평균을 낼수 있는데 이 law of large numbers에 따르면 이렇게 memoryless source로부터 우리가 capital N 개, 굉장히 큰 N 개를 관찰해서 output을 그것을 쭉 더해서 전체 관찰수로 나눈 이 arithmetic average는 바로 expected value와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이 거의 같다라는 말은 굉장히 수학적이지 않은 것처럼 들리지만 거의 뭐와 같다. 뭐 이런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데 쓰이는 게 바로 뭐죠? 예, 바로 극한입니다. 리미트죠. 예, 그래서 리미트 띠어렘의 일종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제 이 값이 어떤 뭐 almost sure, converge를 한다라든가 수렴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mean square sense로 수렴한다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 과목에서는 이것들은 다루지 않고 결과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xpected value, random variable x의 expected value의 physical meaning은 뭐냐? 만약에 x를 내는 소스가 있는데 그것이 memoryless 소스라면은 굉장히 많은 그 output을 관찰한 다음에 arithmetic average 한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흔히 말하는 이제 expected value의 physical meaning을 설명하는 것인데 사실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더 흥미롭고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물리 시간에 무게 중심이라는 걸 배우셨습니다. Center of Gravity라고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렇게 강의 같은 걸 봤는데 삼각형의 무게 중심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각형 이렇게 있습니다. A, B, C가 있는데요. 삼각형의 무게 중심은 어떻게 구하죠?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는지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예, 참 큰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일단은 센터 오브 그래버티라는 개념은 어디서부터 나왔나요? 정말 말 그대로 무게중심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펜이 있으면 제가 손가락을 얹어서 어디 놔야지 이게 기울어지지 않고 수평을 이루면서 계속 유지되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센터 오브 그래버티를 이해를 하려면은
어떤 직선상에 예를 들면 나무 막대기가 있고요. 균일한 밀도를 갖는 제가 거기다가 어떤 무거운 물체를 놓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잡고 그 다음에 어떤 위치들 뭐 X1, X2, X3, 뭐 예를 들면 X4 이렇게 위치에다가 굉장히 작은 질량들을 얹습니다. 질량을 가진 물질들을 얹습니다. 포인트 매스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M1, 여기는 M2, 여기는 M3, M4라는 질량을 가지는 어떤 포인트 매스를 놓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이 막대 자체는 웨이트리스고요. 무게가 없고 제가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딱 놔서 어디에다가 제 손가락을 놓으면 이게 기울어지지 않겠느냐. 기울어지다가 결국 떨어지겠죠. 중력장에서. 예,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바로 그 위치가 센터 오브 그래버티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은 단위가 미터고요. 이쪽은 킬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위치는 미터이고 포인트 매스들은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놨을 때 무게 중심의 유니트는 뭔가요? 미터인가요? 킬로그램인가요? 네, 위치니까 미터겠죠. 그래서 expected value of x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무게 중심이라면 만약 이것의 단위는 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 center of gravity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게 기억을 하시려면 안 되고요. 사실은 이게 이해를 하시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뭐 물리 시간이 아니니까 결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enter of gravity는 이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전체 질량 분에 m1 더하기 m2 더하기 m3 더하기 m4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위치를 이 무게로 웨이트를 줍니다. 이렇게 하면 무게 중심이 구해지는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포인트 매스가 두 개 있을 때 무게 중심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토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두 개일 때를 먼저 구하고 그것을 세 개일 때로 확장하고 그다음에 어떤 캐피탈 n 개일 때로 확장하면 이 식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summation n이라고 할까요? n은 1에서 캐피탈 n까지 이렇게 있을 때 이쪽은 xn mn 나누기 mn의 n은 1에서 n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랑 조금 전에 봤던 expectation이랑 무슨 상관이냐 하실지 모르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이게 전체 질량분의 각 질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probability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값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이게 value, 그 다음에 이게 probability에 해당해서 바로 expectation이라는 것은 center of gravity를 확장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 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expectation의 property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실 많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기억해 두실 만한 거 두 개만 했습니다. 예, 첫 번째 게 더 중요한데요. 두 번째 것은 이제 제가 그냥 넣어봤습니다. 예, 먼저 일단 이 expectation이라는 것은 linearity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linear operator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expectation을 취하는 어떤 박스가 있다고 할 때 거기에 우리가 이것을 시스템으로 본다면 이 시스템이 리니어하다. 어떤 뜻이었나요? 시노미 시스템에서도 봤듯이 어떤 X1이라는 것을 넣었을 때 기대값이 나올 거고 X2라는 것을 넣었을 때 기대값이 나올 텐데 입력으로 X1에 A1이라는 웨이트를 주고 X1에 A1이라는 웨이트를 주고 X2에 A2라는 웨이트를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아웃풋이 네. X1이 입력일 때의 출력에 A1만큼 스케일 되고 X2만이 입력일 때의 출력이 A2만큼 스케일 돼서 더해져서 나온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게 뭐 슈퍼포지션 프로퍼티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이거 성립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 Expectation이 적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적분이 바로 linear operator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냥 한번 넣어봤는데 이게 사실 확률 시간에 꼭 기억해 둘 만한 것이라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한번 이걸 계산해 볼까요? 지금 expected value 한 다음에 이렇게 1 이렇게 쓰고 a 이렇게 쓴 다음에 capital X 이렇게 썼습니다. 이 노테이션은 보통 뭐 indicator function이라는 것을 쓸때 이렇게 capital 1 이렇게 쓰고 또뭐 bold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subscript로 어떤 이벤트 또는 서브셋을 쓰고 그 다음에 아규먼트를 이렇게 쓰는데 이건 이렇습니다. 이것은 1 또는 0의 값을 갖는데 x가 a에 속하면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x가 a에 속하지 않으면 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가 이 서브셋 a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를 인디케이터 알려준다는 의미로 인디케이터 펑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랜덤 베리어블 x 를 집어넣었죠. 여기에. 그러면 이 함수도 랜덤 배리어블이 되는데 이 랜덤 배리어블의 기대값을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랜덤 배리어블은 값을 두 개밖에 안 갖습니다. 1이거나 0입니다. 그러면 expectation은 뭐라고 했죠? 값 곱하기 확률들의 sum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먼저 값을 씁니다. 값은 1 또는 0이고요. 두 개를 더할 텐데 여기다가 weight를 각각 이 값이 나올 확률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probability of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것이 1이 되려면 capital X가 A에 속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0이 되려면 capital X가 A에 속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0 곱하기는 상관없으니까 이것은 X가 A라는 셋에 속할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 expected value of the indicator function sub A of X는 probability of x in the set a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인디케이터 펑션에 대해서 다루는 한 가지 경우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expectation을 연습할 수 있게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expectation이 probability와 어떻게 하면 연결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로서 확률 이론에서 여러 매니퓰레이션을 하는데 잘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서는 nth order 모멘트와 nth order central 모멘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real valued random variable x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x는 real valued고요. 그래서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the nth order moment 또는 여기서는 이제 nth order non-central moment입니다. 이것은 nth order central moment에 반대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할 때는 이렇게 non-central이란 말을 쓰고요. 안 쓰면은 그냥 non-central moment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러면 먼저 nth order non-central moment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일단 nth order non-central moment는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네. expectation은 요 안에 들어가는 게 랜덤 배리어블이라면 이 랜덤 배리어블, 네, 이 랜덤 배리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나요? 이것을 예를 들면 y라고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값 곱하기, 네, PDF죠. 값 곱하기, 근데 integration 배리어블로 하니까 여기 캐피탈 y가 아니라 이제 로어케이스 y입니다. 그 다음에 이 랜덤 배리어블에 density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probability random variables and random processes에서 배우신 건 어떤 거죠? 이것을 y의 capital Y의 새로운 PDF를 구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수 있다고 배웠나요? 이것을 네, 이렇게 x에 n승한 다음에 x의 PDF를 써서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non-central moment, nth order non-central moment of x는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이제 n은 자연수죠. n은 1, 2, 3, 4 이렇게 되는데 1일 때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1일 때, 즉 first order non-central moment일 때 이것을 mi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평균 값 이렇게 보시면 되죠. x의 평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서 봤던 expected value of x와 같았죠? 네, 그럼 말 그대로 이것은 e of x가 됩니다. 네, x의 1승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mu라고 써서 mu sub x라고도 쓰고요. 그 다음에 x의 first momentum이 틀림없으면 그냥 이렇게 mu라고도 많이 씁니다. 물론 어떤 책에서는 뭐 m을 쓰기도 하는데 저는 주로 m과 n을 인덱스로 많이 쓰기 때문에 mu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얘인데요. PDF가 even symmetry를 갖는다. 그러니까 PDF를 우리가 그렸을 때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그렸을 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even symmetrical 하죠. 네. 이렇게 되면 nth order non-central momentum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의 fx, x, dx인데 n승이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이게 odd function, even function이죠. 그러면 x의 n승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n이 even하면 even function이고 n이 odd하면 odd function이죠. 근데 이게 만약 n이 odd면 이 function 자체가 odd가 되고 odd function과 even function의 product는 곱은 odd function이 돼서 이게 항상 0이 됩니다. 그래서 PDF가 even symmetry를 가지면 홀수 번째 non-central moment들은 다 제로가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nth order central moment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어떤 physical interpretation을 했죠? expectation에 대해서 네, center of gravity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central은 center의 형용사형인데 무슨 뜻이냐면 센터링을 하는 겁니다. 센터로 맞추는 겁니다. 센터는 근데 뭐였죠? expectation이었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mean이었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mean 값을 뺍니다. 전부.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요 새로운 어떤 랜덤 variable이 얻어지는데 x로 shift한 이것의 nth order moment를 x의 nth order central moment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First order central moment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n을 1을 넣는 것이죠. 답은 0입니다. 왜 그런지 보면요. x mu sub x가 되죠. 그냥 1승이니까. 그러면 expectation of x mu sub x고 mu sub x 100이 mu sub x라서 0입니다. 그래서 first order central moment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나오는 central moment는 order가 어떻게 되죠? 네, second order죠. 이 second order central moment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을 variance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의 positive square root를 standard deviation, 표준 편차라고 하죠. 네, 표준 편차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자를 써서 notation은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standard deviation을 sigma 또는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랜덤 variable y의 표준 편차와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sigma x 이렇게 쓰고 이 값들은 0 이상으로 이렇게 다 씁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variance는 이것들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sigma square 또는 sigma sub x의 squared 이렇게 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가지 이제 기억해 주실 equality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앞으로도 잘 나와서 그런데 이 좌변이 뭐죠? 예, second order central moment죠. 예, centralize를 하기 위해서는 mean을 빼야죠. 그래서 이것은 second order non-central moment인데 그곳으로부터 center를 빼야 되는데 square를 해서 뺐습니다. 제가 이 기대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이제 unit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 x가 위치를 나타낸다. 그래서 뭐 미터로 돼 있었다 그러면 자, 이 첫 번째 텀은 unit이 어떻게 되나요? x를 제곱했으니까 미터 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mu of x는 유닛이 어떻게 되나요? 예, center of gravity니까 미터겠죠. 그것을 제곱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 텀은 유닛이 일치하게 되고 계산이 되게 됩니다. 뭐 그런 장난이 있었죠. 초등학생들에게 1 더하기 1은 뭐냐? 물 한 컵에 다른 물 한 컵을 부으면 물통이 물잔이 크면 한 컵이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근데 그게 실제로 그 한 컵이라는 것이 같은 유닛가 아니었죠. 예, 같은 유닛이라면 예를 들어서 500cc 물 한 컵과 500cc 물 한 컵을 더하면 500cc 물 두 컵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학이 작동하려면 유닛이 같은 것끼리 더하거나 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유닛이 같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이 부호가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아, 센트럴라이즈 하기 위해서, 센트럴라이즈 하기 위해서 민을 뺐으니까 여기도 빼이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유도를 해볼까요? 예. 그래서 x 마이너스 뮤 x의 스퀘어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전개를 하면 x 스퀘어 마이너스 2 뮤 x 플러스 뮤 x 스퀘어도 이렇게 되고, 그러면 첫 번째 텀은 x의 세컨드 오더 넌 센트럴 모멘트, 그 다음에 마이너스 두 배의 랜덤이 아닌 부분은 뽑아져 나오죠. 그냥 이 부분은 어때요? 적분이라고 보면, 예, 적분을 할 때는 컨스턴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티그란드 안에 있는 것을 인티그레이션 밖으로 뽑아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내고 나면 expectation of x가 되고, 여기서는 mu x의 제곱이 되는데, 이게 뭔가요? 이게 mu of x 스퀘어드였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1 해서 결국은,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유닛은 미터 제곱이고, 예를 들면 x가 유닛이 미터라면 여기도 미터 제곱인데, 이쪽은 네, second order non-central moment이고, 이쪽은 first order non-central moment의 squared입니다. 그래서 second order central moment를 non-central moment 두 개로, first와 second order non-central moment 두 개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expectation of a random variable, 특히 지금 real value들을 하고 있죠. 오늘 강좌에서는 전부 real value들입니다. real value들 random variable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러면 두 개의 real value들 random variables가 있을 때, real입니다. 그리고 x와 y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correlation, covariance, 그리고 correlation coefficient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x와 y의 correlation입니다. The correlation between x and y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흔히들 capital R sub xy 이렇게 디노트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R을 써서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왜 여기 앞에 있는 C를 쓰지 않았느냐? C는 그 다음에 나올 covariance를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R이 여기 와서 이제 capital R로 쓰여지고요. 그래서 correlation between X and Y인데, 뭐 순서는 여기서 정의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expectation of, 그 다음에 여기 x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y가 여기 쓰여집니다. 물론 이 두 개가 이게 x와 y 그리고 뭐 z가 있을 때는 헷갈릴 수 있는데 덩어리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integration을 써서 한번 다르게 나타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expectation의 argument, 이 안에 involve 되어 있는 랜덤 variable이 두 개가 있죠. 네. 이것을, 이 랜덤 variable 두 개의 곱을 새로운 랜덤 variable z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expectation of z가 되죠. 네. z가 되면 이것은 바로, z times z의 density, dz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하지만, Fundamental Theorem of Expectation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된다. X가 랜덤 베리블이고 Y가 랜덤 베리블이니까 이 Expectation은 그냥 네, X 곱하기 Y의 Joint Density를 곱해서 적분한 것과 같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된다는 것을 The Fundamental Theorem of Expec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 사이의 관계니까 당연히 조인트 덴서티나 조인트 CDF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조인트 PDF를 써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와 Y가 같은 스페셜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시면은 r sub xy를 expectation of x times y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기다가 y는 x 이렇게 넣습니다. y와 x가 같은 이벤트란 게 아니라 y와 x가 같은 랜덤 베리어블이란 뜻이죠. 그러면 집어넣으면 이 자리도 x로 써야죠. 그래서 이렇게 썼고, 이 자리도 x라고 쓰면 x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r sub xx는 뭐죠? 네, second order non-central moment of the random variable x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correlation은 간단하죠. 그냥 두 랜덤 variable의 곱의 expectation입니다. 그런데 이 과목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correlation은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vector x와 vector y의 inner product 내적이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확률 이론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들을 기하학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지브라이크하게 대수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식이 있지만 이것을 기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correlation은 내적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후에 estimation theory라든가 이런 것을 배울 때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두 랜덤 variable, real valued죠. 이 오늘 강의에서는 real valued 랜덤 variable들 두 개의 covariance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covariance는 여기서는 correlation 할때이 R을 써서 capital R을 썼는데 covariance 할 때는 이 V를 쓰지 않고 이 C를 따옵니다.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느냐라고 저보고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covariance라고 해서 이제 C를 주로 따오고 그 다음에 X와 Y니까 이렇게 씁니다. X 써주고 Y 써주고. 간단하죠? 네. 그래서 correlation과 굉장히 유사한 notation인데 capital R이 이제 C로 바뀌어서 R이 있으면 correlation, C가 있으면 covarianc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의는 약간 다릅니다. 여기서 centralize를 합니다. 즉 이렇게 X의 민을 빼주고 여기서는 Y의 민을 또 빼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센터를 바꿔주는 것이죠. 이것은 또 어떻게 볼수 있나요? 요거를 요렇게 묶여진 요 quantity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생각하면 이 covariance는 이 박스 친이 quantity와 이렇게 네모 친이 quantity의 correlation이죠. 그래서 어떻게 쓸수 있나요? 네, 이것을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R, 그 다음에 X-μX, Y-μY 이렇게 해도 또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variance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형태의 correlation인 거죠. 한번 치환을 한 다음에 얻은 correlation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앞서와 마찬가지로 X와 Y가 이제 같을 때이 covariance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마찬가지로 y 자리에 x를 넣으면 이제 요 자리가 x가 됐고요. 그다음에 x-μx times x-μx가 되니까 이렇게 스퀘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였죠? 네, x의 바로 variance였습니다. 그래서 cxx는 x의 variance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앞서 우리가 랜덤 variable이 있을 때 랜덤 variable의 variance, 즉 second order central moment를 non central moment, first order non central moment와 second order non central moment로 나타냈었죠. 그것을 한번 다르게 써볼까요?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variance, 즉 second order central moment는 second order non central moment에다가 first order non central moment의 square를 어떻게 해줬죠? 네, 이거는 centralized 된 거죠. 따라서 이렇게 빼줍니다. 이것을 이제 그러면 지금 방금 배운 요식을 앞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식을 방금 배운 correlation과 covariance의 notation을 써서 R sub, 뭐, capital XX 이런 걸 써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좌변 covariance는 C sub XX죠. 그 다음에, X의 second order non central moment는 네, 그냥 R XX죠. 네. expectation of X times X니까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뮤 서브 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x와 x의 코베리언스가 아니라 x와 y의 코베리언스를 유사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써보시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x를 y와 같다고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 부분이 x로 바뀌고, 이 부분이 x로 바뀌고, 여기서 뮤 x로 바뀌니까, 지금 방금 본 식과 동일하게 되네요. 자, 이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일단 전개하시면 됩니다.
expectation of xy minus mu xy minus mu yx plus mu x mu y 이렇게 돼서 자, 텀 하나하나마다 보면 첫 번째 텀은 r sub xy겠죠. 자, 두 번째 텀은 어떻게 되나요? mu x를 뽑아내면 y의 기대값이죠. 그래서 mu x times mu y고 세 번째 텀은 예, mu y 뽑아내고 나면 expectation of x는 mu x니까 또 마이너스 mu x times mu y고 세 번째 텀은 뭐 랜덤한 게 없죠. 그러니까 expectation을 해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지우고 나면 네, 우리가 원한 식 correlation 마이너스 mean times mean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x와 y의 세컨 오더 센트럴 모멘트에 해당하죠. 센트럴라이즈를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것은 넌 센트럴 모멘트고 이것도 넌 센트럴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세컨 오더 넌 센트럴 모멘트에서 퍼스트 오더 모멘트 두 개를 곱해서 예를 들면 x와 y가 유닛이 각각 뭐 미터 킬로그램이라면 여기 보시면 xy니까 여기서 보셔도 되죠. 미터 킬로그램 미터 킬로그램 미터 킬로그램 이렇게 해서 유닛이 딱 들어맞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센트럴을 이제 넌 센트럴로 나타낼 때 사이에 마이너스가 들어갔으니까 또 이번에는 이걸 옮겨서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코릴레이션은 크로스 코베리언스에다가 뭘 더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센트럴 돼 있으니까 옵셋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옵셋을 더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게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페이지에서는 두 리얼 밸류드 랜덤 베리어블즈가 있을 때 이 랜덤 베리어블즈 사이의 코릴레이션과 코베리언스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내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코릴레이션 그러면 뭔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한번 정의를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었죠. 두 개가 릴레이션이 강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릴레이션이 강하다. 그러면 이 코릴레이션이 커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y가 본래부터 굉장히 큰 값에서 그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ix가요. 그러면 y가 작아도 이 값은 항상 크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상당히 관계가 있다라는 말을 이 코릴레이션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베리언스로 하고 싶어서 mean을 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x의 variance가 굉장히 크면 이 두 개의 값이 크게 나오더라도 이 variance가 크기 때문에 나온 것이니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이겁니다. 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요 centralize를 한 다음에 이것을 standard deviation으로 나눠주면 어떻겠느냐. 좀 전에 제가 이제 variance가 크면 해놓고 왜 standard deviation으로 하느냐 자세히 보시면 분자는 x의 유닛을 가지죠. 그런데 분모를 x의 유닛의 제곱으로 하면 이게 x의 유닛 제곱분의 1의 유닛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같은 유닛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이 퀀터티는 유닛리스가 되죠. 마찬가지로 곱해주는 것을 여기서도 y-μy 했는데 centralize를 한 다음에 y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유닛리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새롭게 정의된 것은 유닛이 뭐죠? 얘는 유닛리스가 됩니다. 단위가 없는 것이죠. 단위가 없는 것 두 개를 곱한 것의 기대값이니까요. 네, 이 유닛리스 퀀터티를 우리가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솔직히 좀 불만스러운데요. 저 같으면 이게 코베리언스 코에피션트라고 붙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베리언스를 보시면 이렇게 센트럴라이즈하는 과정이 있죠. 민을 빼서. 여기서도 센트럴라이즈를 했는데 본래 아마도 이 처음 생각한 사람이 뭔가 X와 Y가 두 랜덤 베리어블이 상당히 관계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 코릴레이션과 코베리언스를 정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크면 크다는 것도 곧 제가 확실히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굉장히 크면 정말 이 두 개가 정말 관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관계가 있고 그러면 굉장히 작으면 어떨까요? 네, 이게 작다도 참 애매한데요.
좀 이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입니다. 물론 1 마이너스 1이어도 되고요. 그럼 제일 작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죠. 이럴 때도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0에 가까우면 상당히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0에 가까운 것이 상관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 절대값이 1에 가까운 것이 상관도가 높은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노테이션을 써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개의 랜덤 배리어블의 곱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이 박스 친 두 랜덤 배리어블의 코릴레이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쓴다면 x 마이너스 뮤 x 디바이 바이 시그마 그다음에 y 마이너스 뮤 y 디바이 바이 시그마 y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코릴레이션 코피션트는 어떤 노멀라이즈드 된 두 랜덤 배리어블들의 코릴레이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노멀라이즈드 됐다고 했는데요. x-hat이라고 하겠습니다. x-μx 즉 센트럴라이즈를 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눈 것을 노멀라이즈드 버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x-hat의 기대값은 얼마일까요? 네. XS의 기대값은 네, 분자만 보시면 바로 0입니다. 그 다음에 X-hat의 variance 이렇게도 표기를 합니다. X-hat 저는 아까 말씀드린 다음 이렇게 써야 되겠죠. 네. variance는 얼마일까요? 네. 이 variance는 정의에 넣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정의에 넣어보시면 이게 1이 나오죠. 그래서 이 x-hat은 mean이 0고 variance가 1이 됩니다. 그러면 y-hat은 어떻게 될까요? y-hat은 우리가 y를 centralize 하기 위해서 center of gravity에 해당하는 mean of y를 빼고 또 이것이 너무 variation이 클 수 있으니까 이 variation을 상징하는 standard deviation으로 unit least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눴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똑같습니다. y-hat은 역시 기대값이 0이고 variance는 variance는 이제 1이 됩니다. 그래서 x-hat과 y-hat은 mean이 0이고 variance가 1인 랜덤 variable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또 다르게 한번 써볼까요? 이번에 c로 해서 쓸 수 있을까요? c로 해서 어떻게 쓰죠? 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x-hat을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x divided by sigma x minus 어떻게 되죠? mu x divided by sigma x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x divided by sigma x의 mean은 어떻게 되죠? 네, 바로 이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x divided by sigma x 그다음에 y divided by sigma y의 코베리언스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요 분모에 있는 것들은 그냥 밖으로 뽑아내는 거죠. sigma x, sigma y 하고 나면 cxy 이렇게 뽑아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쓰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분자는 cxy고 sigma x는 어떻게 되죠? cxy인가요? cxx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기 보시면 이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x의 유닛을 갖는데 cxx는 x의 유닛의 제곱이죠. 스퀘어 루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cxx times cyy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도 어떤 랜덤 배리어블의 코릴레이션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어떤 랜덤 배리어블들의 코베리언스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봤습니까? 네, 코릴레이션을 서로 간의 코릴레이션, X와 Y의 코릴레이션을 스스로의 코릴레이션들의 곱의 스퀘어 루트로 나눠준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은 X와 Y 자체가 mean이 굉장히 커서 또는 작아서 이 코릴레이션 값이 크다 작다로 어떤 상관도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코베리언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베리언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커버리면 또는 매우 작아버리면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해서 정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놀라운 결과인데요.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x and y는 항상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말을 하면 먼저 correlation coefficient가 real number냐라고 질문을 해야 되겠죠. real number 맞습니까? 네. correlation coefficient는 expectation notation을 쓰면 이렇게 됐죠. x 마이너스 mu x y 마이너스 mu y sigma x 곱하기 sigma y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x가 real이라고 했으니까 expectation of x도 real이죠. y가 real이라고 했으니까 expectation of y도 real입니다. 그리고 variance는 어떻게 되나요? 예, real 값들의 제곱을 어떻게 한 거니까 real인데 square root를 취하면서 real인 걸 취했으니까 다 real입니다. 그래서 real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무 값이나 가지지 않고 이제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이렇게 딱 confine이 된 겁니다. 앞서 correlation과 covariance는 그렇지 않았죠. correlation coefficient가 이런 property를 가집니다.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증명을 하려고 또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 이 등호가 성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correlation coefficient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이면 될까요? 사실 이거 굉장히 막막한데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것도 있는데 이렇습니다. 앞서 제가 이 코릴레이션을 뭐라고 지오메트릭 인터프리테이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하학적으로. 네.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라는 벡터가 있고 다 리얼 엔트리고 Y라는 벡터가 있고 다 리얼 엔트리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X와 Y는 각각 그 2놈이 다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와 Y의 내적은 어떻게 되죠? 네, 리얼인데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죠. 어떻게 증명하죠? 네, 이렇게 되죠. 내적은 두 벡터의 내적은 벡터의 크기 2놈죠. 네, 벡터의 크기 곱하기 사이값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다 1이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죠. 네, 그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좀 쉽게 결과적으로 쉬운 수학을 써서 증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correlation coefficient는 어떤 것들의 correlation으로 볼 수 있다고 했죠? 네. normalized 버전들의 각 랜덤 variable의 normalized 버전, 즉 centralized하고 standard deviation 나눈 것들 간의 correlation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centralized하고 스케일을 한 것이죠. 이것을 x-hat이라고 하고 이것을 y-hat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런 걸 생각해 볼까요? 어떤 c를 real number c를 생각하고 여기에 normalized version of x를 곱하고요. normalized version of y를 빼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곱을 해서 expectation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real이니까 real의 제곱의 기대값이니까 이것은 real인데 특히 non-negative가 되겠죠. real number는 제곱하면 non-negative니까요. 네, 그런데 이것이 모든 c에 대해서 모든 real number c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당연하죠. 자, 그런데 이 좌변을 전개를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좌변을 전개를 하고 예, 그 코릴레이션의 노테이션을 쓰면 예,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네, 노멀라이즈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되죠? 시그마 서브 x 헷의 스퀘어인데 뭐였죠? 예, 앞서 봤듯이 이 베리언스는 1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되죠? 이것도 시그마 서브 y 헷 스퀘어인데 이것도 1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되죠? 네, 바로 rho sub x y가 되죠. 그래서 지금 c 스퀘어 마이너스 두 배의 c rho sub x y 플러스 1이 좀 잘못 썼네요, 그렇죠? greater than으로 써야죠. 네, greater than or equal to 0입니다. 그러면 이 2차 함수 quadratic equation이 어떻게 되나요? 요 좌변을 left hand side를 x의 function으로 보면 네, c 스퀘어의 상수가 1이니까
항상 0보다 크려면 이제 이런 모양이 돼야 되죠.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여러분이 뭐 D4 이렇게 했나요? 네. D가 뭐죠, 근데? Discriminant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판별식이라고 있죠. 그래서 판별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두 배를 빼고 요 coefficient square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했었죠, 우리가. 예. 그 다음에 여기 coefficient 그래서 1 이렇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되나요? 네. 0보다 크나요? 아니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예. 여기서 보면 이제 0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터치를 해도 됩니다. x축에. 이렇게 보면 loss of xy의 스퀘어가 1 이하니까 그리고 loss of xy가 리얼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 증명은 했습니다. 네. 놀랍게도 그래서 코릴레이션과 코베리언스와는 달리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이렇게 값이 딱 바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니퀄러티를 얻으면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죠? 네. 이퀄러티 컨디션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봐야죠. 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엔지니어로서 이제 공학적인 문제를 푸는데 풀고 났더니 바운더리가 나온 거죠. 이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바운더리가 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바운더리 밖에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최대한 크게 하고 싶은데 바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운드에 붙이겠죠.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바운드를 약간 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바운드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각각 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일단 1과 마이너스 1일 때를 생각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여기 터치할 때죠, 이렇게 X축이. 그러면 결국은 네, 이 이퀄러티가 성립할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어떤 랜덤 베리어블, 리얼 밸류드 랜덤 베리어블을 제곱해서 기대값을 취했던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뭘 잔뜩 제곱해서 웨이트를 취했는데 0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제곱한 것은 넌 네가티브고 웨이트도 넌 네가티브인데 다 돼서 0이 되려면 네, 각각의 텀들이 0이어야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네, 항상 같게 됩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 말은 cx at minus y hat이 almost surely 제로다. 즉, 확률 1로 제로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볼까요? 네. 우리가 cx hat minus y hat이 제로라고 했으니까 정의를 쓰면 x hat은 x를 centralize 하고 scale 하고 그 다음에 equal로 쓸까요? 네. y를 centralize하고 scale하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네. 여기서 이제 sigma x를 곱해 sigma y죠. 네. sigma x를 저쪽으로 곱해주면 c times sigma x 분의 sigma y 네. 그 다음에 x minus c times sigma x 분의 sigma y의 mu x 그 다음에 이쪽은 y 마이너스 뮤 y 이렇게 되고 정리를 하면 네. y는 네. c 시그마 y 시그마 x x 마이너스 c 시그마 y 시그마 x의 뮤 x 플러스 뮤 y인데 네. 여기서 네. c는 어떤 리얼 넘버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꼴이 됩니다. y는 어떤 ax 플러스 b. 그래서 이런 꼴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퀄러티가 성립할 때, 즉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1이면 두 랜덤 베리어블이 이렇게 서로 예,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a를 스케일한 다음에 shift하면 y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특히 그 기울기가 이렇게 됩니다. 네.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1이면 기울기가 양수고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마이너스 1이면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이것은 뭐 제가 증명은 하지 않고요. 이그젬플을 한번 거꾸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x의 mean을 μx, variance를 μx 스퀘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려면 y의 mean과 y의 variance도 알아야죠. y의 mean은 어떻게 되죠? 네. expectation을 취하면 x의 mean에 1 더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y의 variance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 shift 한다고 variance가 바뀌지 않죠. x의 variance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orrelation coefficient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되나요? 네, x 마이너스 μx 시그마 x y 마이너스 μy 시그마 y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텀은 그대로 두고요. 두 번째 텀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자, y는 x 플러스 1이고요. 빼기 μ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시그마 x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 쓰고 났더니 그냥 x-μx 디바이드 바이 시그마 x고 이쪽은 어떻게 되나요? 예, 이렇게 캔슬이 되고 x-μx에 시그마 x 이렇게 돼서 결국은 예, 이 텀에 각 텀이 같으니까 제곱이 돼서 네, 1이 되죠. 네, 이렇습니다. 자, 이게 마이너스처럼 보이는데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쪽을 X라고 하고 이쪽을 Y라고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X가 여기 찍힙니다. 여기 1. 그러면 Y는 어디 찍혀야 되나요? 예, Y는 2에 찍혀야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나타난 점이고요. X가 쭉 이제 찍히는 점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Y는 이 직선상에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correlation coefficient가 1이면 x와 y의 관계가 이렇게 affine function으로 나타나는데 기울기가 양수가 됩니다. 기울기가 점점점점 더 커지면은 correlation coefficient가 커질까요? 이렇게 직선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면 기울기가 양수면 correlation coefficient는 그냥 예, 1입니다. 기울기가 음수면 correlation coefficient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기서 한번 example 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y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서와 마찬가지로 x의 mean과 variance를 정한 다음에 μx, sigma x squared, y의 mean과 variance를 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 μx가 μy고, 그 다음에 4 sigma sub x squared가 sigma sub y squared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블에서 보면 놀랍게도 correlation coefficient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correlation coefficient가 1, 마이너스 1인 때보다는 1에 상당히 가까울 때, 마이너스 1에 상당히 가까울 때에 관심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1에 상당히 가까우면 예를 들면 이런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가까이에 이 x와 y의 점들이 찍힙니다. 멀리 못 가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correlation coefficient가 마이너스 2면 어떤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 있어서 그 직선 주위에 아주 가까이에 x, y들이 찍히게 됩니다. 즉 x와 y의 joint PDF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건가요? 네. 굉장히 폭이 좁으면서 어떤 직선 에 가깝게 이렇게 위치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correlation coefficient가 1과 마이너스 1에 가까울 때 이럴 때 x와 y가 strongly correlated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제로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제로일 때는 다음 페이지에서 정의하겠습니다. 두 랜덤 variable, real value 들 랜덤 variable x와 y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weakly correlated 되어 있다. strongly가 이제 1과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럼 weakly는 가운데겠죠. 예. 그런데 correlation이 없다라는 것을 정의하는데 그때 바로 이 uncorrelated라는 말을 쓰고 correlation coefficient가 0인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correlation coefficient가 이제 0인 것 말고도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랜덤 variable이 있는데 μx 또는 μy가 하나가 0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가 0이면 곱은 언제나 0이죠. 이렇게 되면 앞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covariance는 correlation 마이너스 mean times mean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이 값이 0이면 어떻게 되죠? correlation과 covariance가 같아지죠. 네, 이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 랜덤 variable이라도 제로 mean이면 uncorrelated 되어 있다는 말은 그때는 단지 코베리언스만 제로가 아니라 코릴레이션도 제로가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렇습니다.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제로라는 것은 코베리언스가 제로라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죠?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코베리언스를 스스로의 코베리언스들의 스퀘어루트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제로면 분자가 제로가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게다가 두 랜덤 베리어블의 하나라도 민이 제로면 그것은 코릴레이션과도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uncorrelated 되어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다고요? 네, correlation coefficient가 제로인 겁니다. 그런데 correlation coefficient가 제로라는 말은 covariance가 제로인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랜덤 배리어블이 민이 하나라도 제로면 그것은 코릴레이션이 제로인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uncorrelated면 그것이 코릴레이션이 제로라는 것을 항상 imply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코릴레이션이라는 것이 X와 Y의 내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내적이 0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오소고날하다고 하죠. 그래서 그 벡터의 내적이 0일 때 오소고날, 수직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코릴레이션이 제로일 때 우리가 오소고날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소고날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코릴레이션이 제로인 겁니다. Expectation of X times Y가 제로인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코릴레이션이 제로라고 해서 코베리언스가 제로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베리언스는 코릴레이션 마이너스 민 타임스 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앞서 우리 이그젬플처럼 만약에 민이 하나라도 0이면 그때는 코릴레이션과 코베리언스가 같아지니까 어떻습니까? 민이 하나라도 제로면 오소고날하다는 것은 바로 예, 그렇습니다. 코베리언스가 제로고, 그러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제로니까 언코릴레이티드 되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네, 일반적으로는 언코릴레이티드 되어 있다는 말과 오소고날하다는 말은 서로 다른 말입니다. 다만 관련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디펜던스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두 랜덤 variable, real valued random variables가 independent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independence는 correlation이 제로, 즉 uncorrelated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또는 두 랜덤 variable의 내적, 즉 correlation이 제로, 즉 orthogonal하다는 것을 imply 할까요? 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답은 이렇습니다. Independence는 uncorrelatedness를 imply 합니다. 즉, independent 하면 uncorrelated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correlation coefficient는 어떻게 됐죠? 정의가? 예, 정의가 이렇게 됐었죠? normalized version들 간의 correlation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쓸수 있습니까? 예. X와 Y의, 여기 보면 이 argument 안에 관련된 랜덤 퀀터티가 X와 Y죠. 그러니까 X와 Y의 joint PDF를 써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값 곱하기 확률처럼 되니까 이게 값이죠. 이게 값에 해당하고 여기 있는 그대로. 예, 이게 값이고. 그다음에 확률은 확률 밀도 함수. joint PDF. 그다음에 DX, DY 해서 모든 구간에 대척분하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가져올 때 어떻게 됩니까? density function의 argument를 우리가 integration variable로, dummy variable로 잡아오니까 여기서도 random quantity 자리에는 이 dummy variable들을 각각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이건 정의이고요. 우리가 인디펜던스를 어썸했으니까 인디펜던트 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요 조인트 PDF가 이렇게 팩터링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인티그레이션을 각각 X와 Y에 대해서 따로 묶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바로 넘어올 수도 있죠. X와 Y가 인디펜던트 하면 X의 노멀라이즈드 버전과 Y의 노멀라이즈드 버전도 인디펜던트 합니다. 왜 그렇죠? 증명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X, 랜덤 베리어블 X와 랜덤 베리어블 Y가 인디펜던트 하다는 것은 X로 어떻게 하더라도,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도, 또 Y만 가지고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도 그 두 이벤트가 인디펜던트 하다고 했죠. 따라서 X로 임의의 함수를 만들고, 여기서처럼 뭐 노멀라이즈드 버전으로 만들고, Y로 임의의 함수를 만들어도 두 함수가,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즈가 되죠. 두 랜덤 베리어블이 인디펜던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면은 요 적분을 전개해서 쓰면 되고요. 그러면 제로 곱하기 제로라서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두 랜덤 베리어블이, 두 리얼 밸류드 랜덤 베리어블즈가 인디펜던트하면 항상 언코릴레이티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오소고널 할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uncorrelatedness가 orthogonality를 항상 implies는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orthogonality와 반드시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마지막 스테이트먼트인데요. 여기서 그래서 uncorrelated는 independence를 또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됐죠? independence, 그러니까 요걸 보였죠. independence면 uncorrelated 있다고 했는데 반대쪽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서로 이제 if and only if 조건이 아니니까 equivalent 하지 않은데 이게 성립되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랜덤 베리어블이 jointly gaussian이라고 하면 두 랜덤 베리어블이 independent 하다는 것은 곧 uncorrelated 되어 있다는 것이고 uncorrelated 되어 있다는 것은 independent 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가우시안 랜덤 벡터를 배운 다음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Correlation Between Two Real Valued Random Variables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Real Valued가 제일 중요한 말이고요. 그래서 이걸 배운 이유는 뭐죠? 네, 우리가 노이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노이즈는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의 일종이고 이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이면서 또한 특히 이제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로 모델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uncertainty가 있는 시그널을 probabilistic하게 모델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복습을 쭉 했습니다. 특히 CDF, PDF, 그다음에 statistical independence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랜덤 프로세스를 타임 도메인 상에서 공부를 하려면 이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두 랜덤 프로세스 간에는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 뭐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다 오늘 배운 코릴레이션 between two random variables의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배우려면 expected value of a random variable도 알아야 되고요. physical meaning이 뭐라고 했죠? 네, center of gravity였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용어들, correlation, covariance, correlation coefficient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correlation coefficient가 0인 경우 uncorrelated 되어 있다고 하고 correlation이 0인 경우 orthogonal 하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좀 더 디테일을 보면 expectation은 네, notation은 이렇게 쓰고요. 값 곱하기 확률 이렇게 됩니다. 요 확률 밀도에다 dx를 곱하면 확률이죠. 그것의 sum인데 컨티뉴어스일 때는 인티그레이션이 됩니다. 디스크리트일 때는 다른 모양으로도 쓸 수 있고 이 모양을 보시면 특히 이것이 센터 오브 그래버티라는 것과 같은 개념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expected value는 law of large numbers로부터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만약에 우리가 memoryless source로부터 observation을 쭉 얻는다면은 그것들의 arithmetic mean의 approximation 값 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arithmetic average다. 그리고 linearity가 성립하는 operation이고 또한 이 expectation과 probability는 indicator function을 써서 연결할 수 있다는 것도 잠깐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여러 expectation들 중에서 특히 어떤 랜덤 variable의 answered moment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non-central moment, mean을 빼지 않은 것이고 하나는 central moment, 그래서 값에서 mean을 뺀 것입니다. 그리고 nth order는 nth power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irst order일 경우에는 non-central first moment를 mean이라고 하고 앞에서 보았듯이 expectation of x입니다. 그리고 notation은 mu를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central moment는 이렇게 mean을 빼줘서 그 다음 이 quantity를 raise to the power of n 이렇게 n 승한 것입니다. second order central moment가 특히 중요한데요. first order central moment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제로였죠. 네. 그래서 second order central moment가 중요한데 이름을 variance라고 하고 그 square root를 positive square root를 standard deviation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second order central moment는 first order 그리고 second order non-central moment들로 나타낼 수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유닛이 맞아야 된다고 했죠. 여기 제곱이니까 여기도 제곱이 있고 여기도 제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centralized를 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x와 y의 correlation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capital R을 쓰고 기대값 expectation of xy 이렇게 정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x의 second order non-central moment는 r sub xx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covariance를 이렇게 centralize를 한 다음에 구한 correlation으로 정의를 하고 나면 cross covariance는 x와 y의 covariance는 x와 y의 correlation 빼기 x의 mean, y의 mean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correlation coefficient를 정의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x, 랜덤 variable x와 y가 얼마나 서로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x와 y를 각각 normalize를 했습니다. centralize 한 다음에 standard deviation으로 scale을 했고요. 그 새롭게 구한 이 두 랜덤 variable들 간의 correlation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unit least quantity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correlation coefficient도 unit least가 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correlation coefficient는 언제나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다음번 아마 시간에 보시겠습니다만 x와 y가 complex valued random variable 드릴 때는 correlation coefficient도 complex valued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real valued random variable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로 이렇게 바운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equality가 성립하는 1-1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렇습니다. rho가 즉 correlation coefficient가 1이면 x와 y의 관계가 이렇게 PDF로 그린다면은 이렇게 직선 하나 위에 x, y들이 다 찍히고요.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직선 위에 다 찍히는데 다만 그 기울기가 correlation coefficient가 1이면 기울기가 1, correlation coefficient가 마이너스 1이면 기울기가 음수. 제가 방금 뭐라고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correlation coefficient가 1이면 기울기가 양수, correlation coefficient가 음수, 마이너스 1이면 기울기가 음수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1에 가까우면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주위에 PDF가 나타나고 correlation coefficient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주위에 joint PDF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correlation이 없을 때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uncorrelated라는 말을 썼는데요. 주의하실 거는 이게 independence랑 어떻다고요? 예, independence를 imply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correlation coefficient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1-1일 때는 정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고요. dependence도 굉장히 강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가 다른 하나의, 예,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y는 ax 플러스 b. 다른 하나의 linear transform으로 나타났으니까 굉장히 강한 관계가 성립하죠. 하지만 주의하실 것은 uncorrelated라고 해서 관계가 약하다라고 반드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uncorrelatedness와 independence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uncorrelated라는 용어를 정했는데 그 정의는 뭐냐면 correlation coefficient가 제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correlation coefficient가 제로라는 것은 covariance가 제로인 것이고 만약에 두 랜덤 variable mean이 하나라도 제로면 그때는 correlation이 제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소고날하다는 것을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x와 y의 코릴레이션을 r sub xy를 x벡터와 y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두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가 0이면 오소고날하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코릴레이션이 0이면 오소고날하다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디펜던트 하면 언코릴레이티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언코릴레이티드 되어 있다고 해서 인디펜던트 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